있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하는 총재, 부총재, 그리고 기재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리고 보통 오비들, 그러니까 그런 정책 이반자였다가 이제는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어저께죠?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월드뱅크가 드디어 성장률 발표를 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70년대에 일어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어떤 영향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70년대와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면 그러면 70년대에는 뭘 했으면 돈을 좀 벌었는지, 요것도 요런 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코로나 이후 온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크게 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그 대공황이 왔었잖아요. 그 대공황 이후에 그러니까 가장 큰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2020년 초에 이렇게 딱 오더니 한 중순부터 회복세가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하나 마나 하나 마나 이러다가 지금 다시 엄청난 위험에 빠졌죠. 뭐 이렇게 빠진 게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제 코로나의 위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월드뱅크가 7일에 그저께네, 3일 전이네요. 근데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로 그저께가 되겠네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요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망치를. 이게 사실 올해 초에 4.1%였거든요. 5개월 만에 1.2% 포인트나 내려버렸어요. 이게 1.2%포인트가 생각, 허윤영 기자는 금융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비율로 따지면요, 십몇 퍼센트가 떨어진 뭐그 정도 아마 될 채권 시장이나 거예요. 이런 데서 BP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1BP 0.01%.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1%라고 하면은 크니까 이걸 또 그쵸. 세분화한 지표가 있을 정도로 1.5%는 큰 지표다라고. 이게 4.1에서 5개월 만에 1.2%로 내렸는데요. 사실 월드뱅크 총재가 4월 달에 구두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2%로 수정을 할 거라고. 그때 0.8, 0.9를 내렸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이제 0.3을 더, 1.1을 더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월드뱅크는 이렇게 전망치를 진짜 엄청 내린 거를 전염병 대유행,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 봉쇄 한번 있었죠. 그리고 아직 코로나의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죠. 요세 가지 정도를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붙인 게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된다.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1970년대 이후, 그러니까 이게 오일 쇼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2차 오일 쇼크 이후 세계가 보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멘트를 적어놨어요. 제가 이거 기사로 확인하고 이거가 진짜 있는지 기재부 보도자료, 이게 기재부에서 내는 참고자료거든요. 봤는데 없는 거예요, 멘트가. 이거 어디다 썼지? 해서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원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월드뱅크 리포트를 보면요, 제가 이거 본다고 지금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월드뱅크 리포트 차례를 보시면 뭐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아예 한 챕터를 빼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을 이제 월드뱅크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그러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올까 안 올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1970년대는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고 그게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왔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게 시간이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먼저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두 번이 있었어요. 70년대 초에 있었고 70년대 말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럼 먼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올까? 여기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5%, 뭐 6%, 뭐 연말 평균을 보면 5%가 넘을까 말까, 4%는 넘는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러면서 저물가 시대는 종말이 왔다. 미국도 뭐 7%가 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1990년부터 2010년대까지가 거의 저물가의 시대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저물가의 시대가 왔냐면 크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그리고 신흥 마켓이라고 하죠. 이제 개도국에서 농업에서 노동력이 공업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세계화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많이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물자 교류가 많아지고 그리고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공급 수요가 확 커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장 인플레이션 물가를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낮춘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인건비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가도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스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 극복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까지 이렇게 80년대 후반부터 쭉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저물가의 시대가 왔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19 이후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이게 끝나가면서 정상화를 찾아가면서 이제 긴축이 시작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 세 개가 이렇게 겹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보면 1970년대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종식이 어떻게 왔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선진국들이 굉장한 경기 침체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 오일 쇼크가 끝난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실업률이 엄청 높아지고 그러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1974년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평균 15%를 찍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게 여파가 해결되는 1986년 3%로 떨어지기 전까지요. 이런 고물가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선택한 거는요. 1979년 초부터 중반 사이에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거의 두 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때 당시 최고 금리가 19.1%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때랑 아마 겹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1981년 초와 82년 중반 사이에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어간 사이죠. 이때 사이에 미국의 생산이 2% 이상 감소했고요. 이때 실업률이 11%까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긴축이 확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경기가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책금리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미국이 가장 큰 마켓이고 가장 돈을 많이 푸는 이런 시장이니까 글로벌 활동에도 굉장한 여파가 있을 거잖아요. 글로벌에서도 활동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간 유럽은 이때 좀 더 미국보다 상황이 좋았습니다. 아까 보면 미국이 1979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고 했었잖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를 좀 더 일찍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상승을 더 덜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한번 살펴보실 분들은 봐보시면 알겠지만 미국과
오일 쇼크의 미국과 유럽의 경기를 보면 유럽이 조금 더 빨리 살아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도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 신흥 마켓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면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라틴 아메리카라 이제 저소득 국가라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면 주로 이렇게 아 거기가 어디죠? 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굉장한 타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때를 어떻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82년에부터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미국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멕시코가 디폴트를 그때 선언을 했고요. 라틴 아메리카 부채 위기가 하면서 이렇게 그때 중남미의 잃어버린 10년의 서막이 82년에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국가들이요 역시 국가 부채 위기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후폭풍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진 시장도 있었지만 후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70년대랑 어떤 점이 조금 비슷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 지금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가 1970년대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그 주요 경제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통화 완화 정책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저금리 상태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재정을 단기간에 좀 많이 풀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처음 왔었을 때. 근데 지금 우리도 보면 코로나 때 물론 그 전부터 확장적 재정 그러니까 금리를 저금리로 가져갔었고 재정 역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푼 측면이 좀 있었잖아요. 이 측면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오일 쇼크가 오고 생각보다 조금 일찍 경기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성장세가 생각보다 낮아서 이 전망이 어그러지면서 더욱더 공포가 크게 와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엊그저께 이제 월드뱅크에서 경제성장률을 내린 것만 봐도 우리 생각보다 지금 경제성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비슷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슷한 점이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긴축 통화 정책에 신흥국들이 되게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재정도 신흥국들도 쓰는긴 쓰는 거고 무역이 잘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부채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긴축 통화가 굉장히 신흥국들한테 그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좀 조금씩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그 장기간의 통화 정책이랑 공급 측면 정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데요. 1970년대 이때 잠깐 살펴볼게요. 이때 보면 우리가 70년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정도 흘렀잖아요. 이때를 살펴보면 에너지랑 식품 가격이 1970년 오일 쇼크 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 4월 그러니까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를 선물로 찍었을 때 이때부터 2022년 3월 그러니까 이때 가격 인상 기간은요. 이 1970년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랑 비교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 가격은 두 번째 식품 부분은 세 번째로 큰 인상을 겪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2008년 식량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식량 부분은 오일 쇼크 그때 식량 위기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에너지 부분의 상승률은 오일 쇼크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보면 통화 정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970년대랑 지금이랑 통화 정책이 정말 비슷한 게 실질 금리가요. 그때도 마이너스였고요.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이게 1970년부터 1980년, 2010년, 2021년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다 글로벌 실질 이자율은요.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금리가 아니라 그냥 완전 마이너스 금리,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였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통화정책을 빨리 가져갔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저금리로 가다가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게 금리를 갑자기 확 올리는 게 굉장한 충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책 이반자들은 이 속도를 계속 늦추면서 연착륙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1970년대에는 이거를 하지 못해서 경착륙이 됐고요. 결국 이게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 위기가 왔고 이게 지금도 이런 우려가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게 너무 말이 많으니까요. 일단 비교를 위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 성장률이 1.2%포인트, 80년대에는 1.1%포인트 더 둔화가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성장률 둔화가 1.2%포인트잖아요.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봤을 때 성장세 둔화 떨어진 숫자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70년대나 지금 이런 위험도가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마지막 그러면 신흥국들의 취약점은 어떤가? 이것도 비슷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당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10년 동안 보면요. 라틴 아메리카의 총 부채가 전체 GDP의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은요 전체 GDP의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직 이것까지는 제가 얼마가 더 GDP에 얼마가 더 늘어났는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월드뱅크도 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표로만 어디서 표로만 본 것 같은데 지금이 이때 이후로 부채 증가율이 가장 크다는 거는 어디서 표 정도로 확인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부채가 이만큼 많이 늘어났으면 정말 이것도 약간 일련의 금융 위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70년대랑 지금이랑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거고요. 차이점을 한번 보면 근데 차이점도 꽤 많아요. 차이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70년대 이런 되게 아픔을 겪은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아픔을 겪었는데 사실 충격은 70년대보다 좀 작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일쇼크가 얼마나 강했는지 뭐 상상도 안 되는데 저도 아직 그때는 겪어보지 않은 시기여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호인영 기자도 이거 코로나 시기 하면서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경제적으로 뭐 물가도 지금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왜냐면은 코로나가 끝나고 그걸 정리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네.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2021년보다 지금이 더 그렇죠. 그리고 물가도 뭐 5% 이렇게 오르니까 확실히 네. 이 뭐 점심 한 네 명이서 먹으면 막 5-6만 원씩 나오는 우리 코로나 때보다 지금 코로나 끝난 지금이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이 좀 그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게 보면 그 오일 쇼크 때는 오일 쇼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단 왔었잖아요. 막 기름값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뛰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왔었던 거고 우리는 코로나 때 일단 한번 겪었다가 지금 오는 거니까 근데 이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제 첫 번째 오일 쇼크 1973년에서 74년 왔었을 때 유가가 4배가 올라갔대요 미국에서 그리고 79년 80년에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수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2020년 초 저점 대비 지금이 3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21년 초로 보면 이게 두 배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80년대랑 비교하면 그때 수준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충격 수준이. 그러니까 오일 쇼크보다는 좀 작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랑 좀 작다라는 얘기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0년대 이런 오일 쇼크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뭐 발전도 다 석유로 하고 웬만하면 다 석유로 해서 거의 이게 모든 부분의 원가 상승으로 다 광범위하게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약간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업률 역시 70년대 말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그러니까 낮은 상태여서 뭐 경기 대응하기에는 좀 더 나은 측면인데 나중에 이게 또 악영향을 또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요. 그 통화 정책을 쓰는 게 쓰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중앙은행의 목표는 산출량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목표가 물가 안정의 목표가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행 출입해 보시지 않았어요? 네. 그 제일 목적이 물가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2%가 얘기하죠. 목표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2%인데 5.6% 찍었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좀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 이유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71년, 그러니까 그 오일 쇼크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고정 환율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는 이런 고정 환율, 그러니까 금 태환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그런 고정 환율 체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쓰기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책 이반자들의 생각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얕본 측면이 있었대요. 이거는 뭐 몇 가지 문제, 요거만 해결하면 인플레이션은 해결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과소평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좀 이게 다르잖아요. 이때 70년대를 겪었고 또 그 이후에 저성장도 한번 겪었고 이러면서 이런 여러 정책적 프라임 그 하는 게 많이 세련돼지고 조금 더 좋아지면서 아마 과거보다는 조금 더 대처를 좀 더 능동적이고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또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70년대는 전부 다 이제 석유에 많은 게 있었지만 지금은 에너지도 뭐 재생에너지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 이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70년대만 해도 OECD 국가들의 단체 평균,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라고 하죠. 우리 그러니까 정직원 비율이라고 하면 편하겠네요.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하면 보통 정직원이라고 하니까요. 이때 전체 직원의 5분의 4가 단체 교섭을 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노동 정책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걸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들어보면 2020년으로 되면 지금 그 5분의 4였던 단체 교섭을 하는 직원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쓰는데 프레임이 좀 더 유연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정직원 비율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약직들이 많아진 게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 그때 70년대와 지금 다른 거고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가슴 아픈 소리긴 한데 우리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확장적 재정도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70년대에는 정말 엄청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4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정부 지출을 GDP의 25%포인트를 증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 24분의 1을 늘려서 그냥 집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집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들 통계를 보면요. 그 확장 재정을 하는 게 GDP 평균의 29% 정도.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전체 GDP의 이 정도를 이제 그 재정 확대 지출에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70년대를 보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써버린 거고 지금은 전체 생산량의 어느 정도를 이제 썼기 때문에 확장을 해도 예전처럼 이렇게 너무 풀진 않았고 또 선진국들의 3분의 2가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이런 모든 지원을 다 없앨 예정이고 신흥국들 같은 경우도 2024년이면 3분의 2가 없앨 거다. 이렇게 되면 이런 확장 재정을 없애면 이후에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격 완화하는 걸로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조금 더 와닿았어요. 어떤 변수? 그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지금 여기 구독자분들도 올린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볼 수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4배가 오르든 3배가 오르든 2배가 오르든 산술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2배 이상으로 지금 느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체감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률은 자꾸 낮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물가가 언제 끝날지 사실 좀 감이 안 오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물가가 잡히려면 국제 유가가 좀 잡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국제 유가가 쉽게 잡힐까요? 이게 산유국이나 메이저 오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기회예요. 더 이번 기회가 끝나면 다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석유가 이렇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시기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한 번 잡은 기회 쉽게 놓치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않을 것 같거든요. 유가가 어려운 게 제가 저번에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전쟁 전문가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이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의 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좀 그래도 끝나야지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어도 이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상승 그 물가 상승이 높긴 했는데 이게 불을 끼얹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이 언제쯤 될까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은 현재 조건이 이 전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돼야지 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쉬워지고 좀 예측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무섭죠. 왜냐면 모른다는 거니까. 그쵸, 그거를 푸틴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유가가 일단 이게 아무래도 유가와 많이 연동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이게 유가 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보고 좀 얻어가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월드뱅크를 이거는 좀 그대로 한번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만큼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월드뱅크 보고서를 보면서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 월드뱅크의 이런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유지될 걸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압력이 다만 이제 압력이 일시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아까 그거예요. 70년대 상황과 달리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요소는 중앙은행이 잘 대응하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잘 대응을 하려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밖에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준의 물가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은이나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5%에서 뭐 3%까지 낮추겠다라는 거 목표로 하기보다는 억제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5%가 6% 되는 거를 금리 인상을 통해 막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지 뭔가 이 중앙은행이 뭔가 인플레이터 파이터 그러는데
해결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라 사실 수출 수입 뭐 각국가별로 이 구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거는 뭐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을 뭐 예측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의 중앙은행은. 네. 허윤영 기자가 되게 좋은 말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보면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통해서 억제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할수 있는 요인들이 또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더 암울해졌어요. 일단 먼저 인구 측면에서 보면요. 인구라는 게 이제 노동력이랑 관련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70년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 인구가 막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아도 일할 사람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에 들어오고 이런 노동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노동력이 증가가 됐고 그로 인해 투입되는 임금 비용이 줄어들면서 비용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흥국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임금이 낮아지는 측면 이런 게 하나 그 인플레를 억제했던 구조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거는 좀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도 같이 더 올려야 되는 이런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랐으니 우리 임금도 오르고 임금이 올랐으니 비용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계속 상승 압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던 측면이 올리는 측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월드뱅크 리포트에 나왔던 지금까지의 인플레를 저지했던 힘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발전이 또 많다라고 하더라고. 이것도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이테크로 바뀌면서. 근데 이미 하이테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일상용품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서비스라든지 이미 많이 자동화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여기에서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더 낮아졌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그렇고 또 세계화도 인플레를 낮추는 구조적인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생산성이랑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보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을 보면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생산성이 좋은 국가가 들어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동유럽이 공산화를 탈피를 하면서 중국과 동유럽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산품 가격이 크게 하락이 됐거든요. 사실 미국의 그 인플레를 막은 건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마무시한 이런 그 저렴한 물품들도 많이 90년대부터 많이 한몫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관세, 새로운 관세들 많이 만들죠. 이렇게 무역은 다들 블록화를 시키죠. 이러면 이런 과거 이런 했던 세계화가 지금도 결국 조금 더 약해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노동의 이동성.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구가 도시화로 많이 오면서, 우리 뭐, 이촌 향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요즘은 별로 많지 않더니 이미 옮길 사람 다 옮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을 지금까지 막고 있었던 게또 하나 이렇게 묶여지면서 되게 정말 우려를 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저는 인플레 요즘 보면서 뭐 인플레 자체도 문제지만 제일 조금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게 양극화 문제가 왜냐면은 그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분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몇 퍼센트였냐면은 임금 총액이 694만 원이라고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반면에 전체 근로자, 그러니까 대기업, 뭐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이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7.2%.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금 상승 속도가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임금이 높아지면은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그쵸. 소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른 물가를 감내할 수 있는 층이 대기업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전문직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 물가 상승을 감내할 만큼 임금이 오르지만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조금 대기업 외 직군에 계신 분들은 생활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양극화. 왜냐면 대기업처럼 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물가 소비자 내가 쓰지도 않는데 막 가격이 올라. 그렇죠. 왜 오르냐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연봉이 늘어나서 물건을 많이 산대. 부동산도 좀 그런 측면이 분명히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거 모든 국민들이 뭐 허리띠 졸라매고 뭐 합시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됐건 재테크도 해야 되고 자산도 좀 투자 잘해서 이렇게 좀 늘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70년대 그 수익 어떤 부분의 수익률이 좋았는지 그때 어찌 됐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어떤 게 좀 좋았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1970년대 10년간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이제 가장 높았던 게 원유가 가장 높았어요. 10년 동안 원유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은,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주식은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죠. 자산도 그런 부동산 자산도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원유에서도 브렌트유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24.4%였습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WTI가 19.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 22.5%, 금은 21.7%였습니다. 그렇다면 70년대 10년 동안 국채 10년물은 마이너스 1.2%,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합한 S&P 500 지수 는 마이너스 1.4%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그 말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현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돈 버는 거라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70년대랑 지금이랑 차이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으니까 뭐 투자하시는 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 사례는 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준비한 거는 이 정도인데요. 아우 이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좀 읽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했던 되게 예전부터 들으셨군요. 여기 부처스나이프님은 제가 김현미 장관이랑 부동산 대책 그 얘기를 할 정도면 5년, 6년 전인데 아무튼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막 이렇게 신나서 하려면 많이 들어와 주시면 더 신나